위해서 가봅시다. 마리텔 중. 자, 가봅시다. 자, 여기서 내려가면 이렇게 이벤트가 발동하는데, 네, 강변의 여인을 불러달라고요? 들려달라고도 아니고 불러달라고? 네, 부살 잡고 EXID로 데뷔하는데. 자, 응? 마벨, 계집은 잘 가두어놨겠지? 호호, 염려 놓으세요. 제가 누군데요? 잘 가두어놨어요. 하하, 그래. 나는 마벨만 믿고 있지. 하지만 그 계집애가 쇼가 시작되기 전에 빠져나오면 재미없어. 잉? 걱정 말라니까. 자, 요렇게 뭔가 뒷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하죠. 자, 그러니까 쇼가 끝날 때까진 기다리라고. 응? 자, 그런데 어디다 계집을 숨겨놨댔지? 자, 아에리드 숲에 라프라미스가 갇혀있다. 뭐 요런 정보를 획득했는데. 미안합니다. 이봐요, 눈을 어디다, 응? 정말 미안, 자, 어머, 멋진 몸매네? 자, 이렇게 마벨이란 캐릭터가 남자를 밝힌다는 뭐 그런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같이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또 봐요 라는 말을 하죠. 자, 뭐 아무튼 이렇게 라프라미스 갇혀있는 곳을 알았으니까, 자, 라프라미스를 구하기 위해서 아에리드 숲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자리건드 쪽에서 이제 할 만한 이벤트가 없겠죠? 다 끝낸 거 맞나? 그러고 보니까 마벨 퀘스트의 그 두 번째 퀘스트를 할 수 있겠네. 인간 여자 전사가 있으니까.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게, 제가 쿠마루한테 적색 아뮬렛을 뺏기는 퀘스트를 안 했기 때문에 뜰란가 모르겠네. 자, 세이브하고 살려줘요! 누구지? 들어와보자. 디트로이트님 어서세요. 자, 이렇게 라프라미스의 모습이 보이죠? 아, 그럼 안 나와요. 아, 망했네, 그럼. 아쉽네. 응? 저 사람들은? 아, 당신이 라프라미스로군요. 반가워요. 어서 풀어주자구. 자, 아, 빨리 여길 나가야 해요. 자, 마벨이 돌아올 거예요 라고 하는데, 날 여기 가둔 아주 사악한 여자죠. 자, 아주 사악하고 교활한 데다가 남을 괴롭히는 것이 취미. 거기다 남자는 무지 밝힌다. 자기 얼굴은 생각도 안 하고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뭔가 이 마벨이란 캐릭터도 나름 예쁜 것 같은데. 자, 뭐 아무튼, 네, 쿠마루한테 아뮬렛을 뺏겨야 쿠마루랑 마벨이 손을 잡죠. 아, 아깝네. 자, 아무튼 마벨이 이렇게 산적들을 이끌고 나타나죠. 자, 나도 널 용서해주고 싶지만 뭐가 어쩌졌지? 내 얼굴이 어떻다고? 네, 그렇죠. 그게 벨마 이벤트. 자, 내 험담하는데 맞장구를 쳤겠다. 자, 이렇게 마벨과 그의 일당들이랑 싸우게 되죠. 자, 봅시다. 마벨, 레벨 6에 HP가 160인 뭐 그런 녀석인데, 자, 딱히 뭐 어려울 게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 처리해줍시다. 자, 범위형 마법 하나 날려주고. 네, 예전에 익회를 깨면서 예전에 무대에서 라이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여기서는 크의 필살기 중에 280 우라치기가 있으면은 요 녀석들을 한 번에 다 쓸어버릴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한 명씩 잡아보겠습니다. 자, 역시 찰리 잘 싸워. 자, 반격. 아, 회피. 꼴라보님 어서세요, 리아이어. 자, 반격. 좋습니다. 야, 찰리는 진짜, 아, HP 적은 것만 빼면은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캐릭터죠. 자, 이거는 라이트닝 에로우로 그냥 한 마리씩 잡는 게 낫겠다. 자, 한 마리. 못 잡았네. 자, 일단 요거 잡고. 야, 사면타를 하는데 한 대를 못 맞추냐. 에헤이, 참. 자, 백시키. 자, 가서 일단은 아래 거 잡고. 네, 주인공의 칼은 브레이브 윈드예요. 네, 이래서 반려동물이 있으면 든든한 건가요? 그렇죠. 네,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싸워주는 아주 듬직한 녀석이죠.
윈터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렇게 마무리. 난. 자, 너무 강적이군. 별 수 없어. 이 방법은 안 쓰려고 했지만 최후의 수단이다. 웃. 자, 요렇게. 알고 보면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죠. 으앙,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자, 내 손으로 잠깐 가시오. 네? 어서 가라니까. 자, 역시 멋진 분은 뭔가 틀리네요. 자, 이질은 왜 그랬어? 뉘우칠 것 같지 않은데. 자, 알아. 하지만 왠지 미워하지 못하겠어. 자, 어서 사람들이나 풀어주자. 정말 고맙습니다. 자, 요렇게 라프라비스와 함께 뷰티로지로 돌아가게 되죠. 자, 나무꾼이 아쉬워하고. 라프라미스, 치베이님, 레디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바로 라프라미스가 쇼를 준비하러 가고요. 자, 또 찰리가 은근슬쩍 대사 한번 치고. 사례는 언제 주실 거죠? 사례요? 아, 당연히 드려야죠. 아, 우선 일단 한번 오늘 밤에 벌어지는 저희 뷰티로지의 자랑인 라프라미스의 노래를 들어보시라니까요. 자, 이렇게 인간 여자 전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듣고 가자고 하죠. 나나 한번 듣고 싶은데. 그래, 우리도 여행만 할 순 없잖아. 그럼 그렇게 하죠. 자, 이렇게 라프라미스의 공연을 듣게 되는데. 자, 한편 마벨 일당. 자, 정말이지 어쩔 수가. 이젠 망했군. 자, 그것은. 자, 뭔가 이상한 보라색 액체를. 자, 요렇게 물에다 넣고. 자, 그거를 라프라미스가. 자, 요렇게 마시게 되죠. 야, 큰일 났다, 큰일. 왜요? 라프라미스에게 무슨 일이라도. 라프라미스가 갑자기 심한 설사로. 자, 이렇게 라프라미스와 무용수들이 단체로 화장실에 가서 나오질 않는다. 그러면, 자, 이제 쇼는 다 망쳤다니까요. 뭐, 겨우 라프라미스를 찾았더니 나는 이제 해고야 해고. 정말 안 되셨군요. 저희가 도움이 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만, 여기서 한 번 더 말을 걸면 되나? 아, 되는구나. 오케이. 오린오린님 리아요. 자, 아, 그러면 되겠군. 예? 뭐죠? 무슨 생각이라도 일단 한번 도와달라니깐요. 부탁드려요. 어쩔 생각이야? 자, 우리 중에 가수 지망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실력 발휘해보시지. 이런 기회 또 있겠어? 후후. 무슨 소리야. 나 이런 큰 무대에는. 네, 찰리만 있고 호비트 클러릭이 없는데. 아, 네. 프리스크 이벤트로 떠나는 거 호비트 도둑이고, 클레릭 같은 경우는 그 헤르겔라 포션으로 버렸어요. 자, 이렇게 지난밤에 무대에서 혼자 쇼한 건 누구였더라? 라고 주인공이 이야기를 하죠. 그거? 바로 요 며칠 전에. 자, 이렇게 협박을 하고요. 자, 하지만 망쳐도 내 책임은 아니야. 하하, 걱정 마. 누구도 네 탓은 안 할 테니까. 자, 어쩌나? 도와주십시만 우리가 노래를 할 줄 알아야지. 후히. 자, 여러분도 도와주실 일이 있다니깐요. 자, 그럼 우리 인간 여자 전사의 공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뷰티로즈의 용쇼는 남자분들에게 언제나 최고 인기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시간입니다. 자, 관중들. 라프라미스! 라프라미스! 자,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방금 라테인 손해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어스토니시아 최고의 스타 솔지입니다. 자, 저는 잠깐 조용히 있겠습니다. 노래 감상을 위해서.
자, 요렇게 끝이 났고요. 뒤에 있는 애들은 아시겠지만 코러스죠. 친호님, 대구려우 황제님, 키리우프 쥐님, 리아이요. 와, 정말 완전히 뿅 가네요. 어때요? 일단 한번 우리 뷰티로즈에서 일해보시라니까요. 예? 그럼 제가 가수? 그럼요. 아, 최고의 스타로 만들어드린다니까요. 내가 가수를... 축하해. 아, 보스도 최고라니까요. 잘해봐요, 우리. 아, 이즈레님. 그리고 일단 사례금 받으시라니까요. 자, 요렇게 만겔더를 사례금으로 받았고요. 원래는 멍멍멍이 아니라 허잇인데, 그렇죠. 원래는 그 남자 캐릭터들이 허잇 허잇 막 이런 효과음을 내는데 일행 중에 강아지가 껴있다 보니까 그 소리 때문에 묻혀버리죠. 디기너 박스님 어서세요, 리아이어. 자, 그 정도는 부족하다니까요. 자, 요렇게 인간 여자 전사랑 헤어지는 작별 인사를 하게 되죠. 자, 그래. 그럼 우린 갈게. 열심히 해. 자, 요렇게 헤어지고,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자, 마을을 나가려고 하면은, 자, 요렇게 부르죠. 솔지, 생각해봤는데 무대는 나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역시 난 모험 체질인가봐. 헤헤. 자, 어서 가던 길을 계속 가자고. 자, 요런 식으로 돌아오면서 이벤트가 끝이 납니다. 자, 요렇게 라프라미스 이벤트가 끝이 났고요. 미니호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정말 감사하다니까요. 자, 요런 퀘스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리건드 퀘스트는 대충 다 한 것 같고, 자, 아 맞다, 레벨다운, 자, 레벨다운 퀘스트를 이어서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뒤로 돌아가면, 자, 왜 의문의 남자가 안 나오지? 자, 잠깐만요. 레벨다운 됐고, 세이브하고. 자, 원래 여기서 의문의 남자가 나와야 되는데, 자, 왜 이런데? 잠깐만요. 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잘 돼 있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자, 오케이. 파일 바꿨고. 이래도 안 되네? 체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스태틱 파일이 또, 제일 초반 게 아닌가 본데,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뭐 한 번쯤이야, 뭐. 어차피 이미 한번 했고. 꼴뚜기 왕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원래 그 레벨다운 이벤트를 조금 연장해서, 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하면은 레벨 더, 5를 더 깎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뭐 거기까지는 진행을 안 해도, 그 전에 게임이 끝날 것 같으니까, 뭐 대충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혈풍 나그네님 리아이어. 자, 잡고. 자, 이제 찰리를 제외한 나머지 캐릭터들도 굉장히 강력해졌기 때문에, 자, 충분히 상대가 가능한 뭐 그런 상태죠. 자, 저기까진 또 안 닿네. 귀찮구만. 자, 여기서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역시 실패. 자, 일단은 새로운 퀘스트를 끝을 냈기 때문에, 자, 요 경험치를 받고 레벨업을 좀 시키겠습니다. 자, 퀘스트를 끝낼 때마다 경험치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자, 요렇게 우리 주인공 레벨업. 자, 법사 레벨업. 자, 이제 요 레벨 정도면은 충분히 블랙드래곤도 잡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자, Q 레벨업. 자, 최종결전 오마오시 통달. 새로운 스킬이 생겼고요. 자, Q에게 새로운 필살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캐차마을 이벤트는 좀 나중에 한다 치고, 페시아와르 쪽 먼저 가서 이벤트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캐차마을 가서 고락스 파괴, 뭐 요런 이벤트들을 차근차근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이트닝 포스 한 방 매기고. 야, 그나저나 레벨이 낮아가지고 아직도 라이트닝 포스가 3발이구나. 저 라이트닝 포스란 스킬은 레벨에 따라서 그 구체수가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는 레벨이 많이 낮아서 3발인 상태네요. 자, 여기서 일단 밑쪽으로 가서, 자, 페샤와르, 아이고 아이고,
자, 왜 이렇게 많이 나온대? 자, 이제 그만 좀 나와도 되는데? 이 포같은 사가를 진행할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 환상서유기에 보면은 나라라 슈퍼보드 환상서유기에 보면은 그 스컹크 속옷이었나?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인카운트를 회피하는 뭐 그런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 아이템이 포같은 사가도 있었으면은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더라고요. 자, 암튼 페샤르 마을에 가서 자, 여기서 밀린 퀘스트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자, 우선은 돈을 빌려주는 자, 여기서 아, 이를 어쩌지? 어제 걷어놓은 마을 회비를 잊어먹었어. 우리 엘프들은 절대 도둑질 안하는데 맞아, 분명히 인간 도둑이 훔쳐왔을 거야. 이봐, 나도 엘프라서 그렇게 사람들을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 생각만큼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라고. 훗, 그래요? 그럼 나에게 3000겔더를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줄 수 있나요? 자, 여기서 물론 빌려줄 수 있죠. 자, 3000겔더로 경험치를 사는 뭐 그런 느낌의 이벤트인데 이즈렌, 그 돈이면 칼이 몇 자루인 줄 알아? 잘 생각해. 자, 받으시오. 난 한 번 뱉은 말은 지킨다고. 네, 란트님 리아여 사수관님 어서세요. 아, 자동전투. 자동전투도 괜찮겠네. 자, 요렇게 엘프가 생각을 바꾸게 되고 자, 경험치를 획득했습니다. 자, 뭔가 상태 메시지라던가 뭐 그런 데서 안 나오는데 요렇게 캐릭터들의 경험치가 많이 올라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여주인공도 올랐고 울랄라 랄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찰리가 돈 얘기에 예민하네요. 아,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요 시점에서 이제 슬슬 블랙드래곤이랑 다시 한번 싸워볼 때가 된 것 같은데 자, 가기 전에 일단 마법을 좀 배우고 가자. 자, 7레벨 마법. 웰폼 포스 필요 없고 아이겐 스톰. 자, 이거밖에 없네, 쓸만한 게. 네, 나중에 여자 엘프 19궁 가는 건가? 아이, 그럴리가요. 아, 요 게임은 굉장히 건전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자, 블랙 드래곤과 다시 한번 싸워보기 위해서 자, 이곳으로 다시 왔는데 일단 회복을 좀 하고 자, 세이브하고 자, 요번엔 이길 수 있겠죠, 그래도? 캐릭터들도 많아졌고 템도 많이 늘어났고 자, 가자. 자, 보물 찾지 않고 갈 수 없어. 자, 아까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 니 놈을 마지막으로 먹겠다. 자, 블랙 드래곤. 아까도 봤듯이 레벨도 높고 HP가 1660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녀석인데 자, 동료들의 머릿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 한번 가봅시다. 아이고, 미스. 카레님 리하이어. 자, 시작부터 뭔가 미스가 나고 막 이렇게 애들이 못 때리니까 굉장히 좀 불안한데 자, 오마오시 한방. 자, 그리고 우리 여주인공은 뒤에서 활질. 아이고, 아이고, 개를 때리다니. 감사합두당님 어서오세요, 리아이어. 자, 라이트닝 포스. 제발 미스만 좀 안 났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 때리고 자, 찰리의 위치를 위쪽으로 바꾸겠습니다. 좋아, 잘 들어왔어. 3쿠션. 자, 오케이. 자, 다행이다. 방금 쓴 저 마법 같은 경우는 자이거스 피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공격력이 강력한 뭐 그런 마법인데 저걸 만약에 찰리가 맞았더라면은 거의 뭐 즉사했을 텐데 다행히 일행 중에 HP가 제일 많은 녀석을 노려가지고 다행이었네. 자, 때리고 자, 일단은 됐고 요 상태에서 얘 포션이 없구나. 조금 조심을 해야겠네. 자, 일단 Q가 지금 포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HP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공격무기 손상. 자, 그닥 좋지만은 않은 상황. 라이트닝 포스 한방 내기고 네, 그렇죠. 뭔가 몸집은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뭐 피하거나 그런 건 못할 것 같은데 굉장히 잘 피하죠. 자, 떨어져서 때리고 77723777님 어서오세요. 안 죽었네. 야, 진짜 우리 Q의 매치 하나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자, 힐링 포션 강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포션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넘기고 자, 초강 하나 먹고 디트로이트님 어서세요? 자, 여기서 아, 얘도 하나밖에 없네? 자, 일단 요걸 넘기고 자, 찰리 때리고 여기서 자, 초강 하나 먹고 네, 라이트닝 포스 볼 때마다 유용하네요. 네, 라이트닝 포스라는 스킬 자체가 1인을 상대할 때는 최강의 스킬이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죠. 자, 여기서도 라이트닝 포스 자, 좋고요. 미스만 안 나면 좋죠. 자, 내려와서 때리고 자, 우리 찰리 HP가 다 달아있는 아, 포션이 없네? 잠깐만, 이거 좀 불안불안한데? 자, 찰리에게 지금 포션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불안한데? 네, 아, 카톡 때문에 자, 이 찰리가 먼저 죽을 것인지 아니면은 블랙 드래곤이 먼저 잡힐 것인지 자, 일단 포스 쓰고 칠프니 코하루님 리아이어 야, 그나저나 인간 여자 전사의 공격이 진짜 안 박힌다 자, 310의 HP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자, 필살기 못 쓰고 자, 이 활은 끝까지 안 박힐 건가 봐 자, 자이거 스피라 자, 요번 턴에 잡혀야 되는데 자, 라이팅 보스 역시 쪽수팔로 미는 게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자, 어우, 3연타 전부 다 미스 오케이 자, 이제 남은 HP가 64가 남아있는데 빨간 머리 앤님 어서세요 아, 빨간 구두 앤님 어서세요 잠깐만, 설마 어우, 자, 살았네 자, 우리 쿄가 HP 20을 남겨놓고 살아있네요, 일단 자, 라이트니 에로로 마무리 자, 좋습니다 자, 요렇게 블랙 드래곤을 승리했고 상대에서 승리했고 게이지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랜만에 봬요 그아, 그아, 카 이놈들이 카 그카카, 두고 보자 반드시 이 복수를 극하 아, 너무나 힘든 강적이었다 후아 후아 지는 줄 알았어 자, 그럼 이제 보물 찾아보자 자, 이렇게 블랙 드래곤을 상대로 승리했기 때문에 자, 보상을 받아봅시다 자, 우선 회복 좀 하고 자, 회복하고 세이브하고 자, 이렇게 각종 보물 상자들이 보이는데 자, 요 상자 같은 경우는 루미디아가 들어있습니다. 자, 고정적인 아이템이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상자들은 브레슬릿이라던가 뭐, 그다지 쓸모있는 아이템이 딱히 없는데 자, 아무거나 열어주고 자, 인텔리 브레슬릿 전혀 쓸 수 있는 캐릭터가 없는 뭐, 그런 아이템이죠. 자, 그치만 뭐, 허전하니까 껴주고 자, 철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자, 응? 이 문은 열리지가 않는데 잠깐, 흥룡의 열쇠에서 보면 됐다! 자, 우리 아스카리아가 유품으로 남겨주고 간 흥룡의 열쇠를 써서 요렇게 문을 딸 수가 있습니다 로또 오등마님 어서세요 자, 요 가운데 있는 금은보화에서는 글라시아라는 아이템이 고정적으로 나오는데 자, 글라시아 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소울러드 라딘의 하위 버전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소울러드 라딘 31에 125, 125인 상태인데 여기서 글라시아를 끼면은 27에 124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낄 필요가 없다는 거 자, 나중에 뭐 마을 가면 팔던가 합시다 자, 중요한 건 요 양쪽에 있는 이 빨간 상자들인데 자, 브레스 앰머 자, 그리고 스위프즈 프라이드 아, 글라시아 제일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네, 뭐 저도 어릴 땐 그랬으니까요, 뭐 자, 소울 라이트닝 요런 식의 뭔가 좋은 화살 아니, 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자, 요 상자에서는 파인드온이라고 하는 활 중에 최강의 활이 있는데 그 아이템을 얻어주겠습니다 자, 요렇게 노가다를 좀 하면서 자, 와우키, 시프즈 프라이드 자, 요런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뭐 그런 희귀한 아이템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자, 브레이브 랜스 자, 브레스 앤머 그나저나
랜스 같은 창들의 밸런스를 좀 잘 잡아놨으면 창들도 썼을 텐데. 자, 파인드 온 요건데, 자, 우리 여주인공 같은 경우는 뭔가 스태치가 굉장히 약한 녀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인드 온을 써서 후방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뭐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홀리 메이스, 요렇게 뭔가 좀 특별해 보이는 아이템이 나오죠. 자, 홀리 메이스 보면은, 자, 인트가 20인데 요 상태에서 요걸 끼면, 안 껴진, 아, 메이스, 아, 깜짝이야, 완든 줄 알았네. 자, 스팅. 자, 드와븐 소울. 자, 요런 식으로 굉장히 특이한 아이템들이 많이 보이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플레임 스워드, 파이어 스워드의 상위 호환 버전, 뭐 그런 칼이죠. 아, 역시 포 같은 상한 세이브 로드의 묘미가 있음. 자, 스톤 브레이커, 요 칼도 나름 좋긴 한데 요 칼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자, 31. 자, 일단 양손 무기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29에 121 요런 상태인데, 양손 무기를 이왕 쓸 거면은 포 같은 스워드라던가 뭐 로이드맨 스워드, 뭐 아니면은 또 아까 그 뭐였죠? 아까 그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네? 가사루문그. 가사루문그라던가 막 그런 칼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별로 쓸모없는 뭐 그런 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힐링 넥레이스, 저것도 좋긴 한데 여기선 뭐가 나을까? 요걸로 그냥 하자. 자, 힐링 넥레이스 요거를, 자, 스킨 넥레이스를 우리 여주한테 주고, 자, 요 녀석은 앞에 나와서 싸워야 되니까 요걸 얘한테 주자. 요걸 주고 그 다음에 요걸 얘한테, 네, 양손 무기를 쓰려면 양코님의 패치를 해야죠. 그렇죠. 네, 고 버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밸런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요 나머지는 아무건 없고, 자, 아무튼 요렇게 얻어주고 나가봅시다. 네, 여기서 제일 좋은 게 힐링 넥레이스랑 플레임 소드일걸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마나 넥레이스가 나왔던가는 모르겠는데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전투는 스킵. 자, 아무튼 루미디아를 획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해주러 가보겠습니다. 자, 루미디아를 전해주고 물음표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아이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자, 일단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이브하고. 그래, 루미디안 찾아왔소. 예, 여기 찾아왔습니다. 하하, 수고했네. 사실 내가 찾아도 되는 것이었는데. 자, 이걸 받게. 자, 물음표를 얻었습니다. 뭐 요런 아이템을 주죠. 이게 뭡니까? 후후, 마셔보면 알 것이네. 단, 마법이 있을 줄 모르는 자는 마시면 안 되네. 큰일 날 것세, 라고 하죠. 자, 뭐 아무튼 요런 아이템을 얻었는데, 자, 물음표 아이템 요거를 만약에 마법을 쓸 수 없는 캐릭터가 먹게 되면은, 자, Q한테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상한 표시가 나면서 Q가, 자, 사망했죠? Q가 사라졌습니다. 자, 뭐 요런 식의 아이템인데, 자, 다시 다른 녀석한테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찰리. 자, 찰리한테 물음표를 먹이면, 자, 찰리가 죽어버리죠. 자, 요런 식으로 죽는 모션이 뜨면서 먹는 순간 죽어버리는 뭐 그런 아이템인데, 청출님 어서세요. 자, 요거를 우리 주인공한테 요번에 써보겠습니다. 자, 주인공한테 쓰면, 자, 요렇게 게임 오버가 돼버리죠. 자, 요런 식으로 만화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은 먹는 순간 죽어버리는 뭐 그런 아이템인데, 자, 요거는 법사용 아이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법사가 만렙이 됐을 때, 아니면은 제일 마지막에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주인공한테 매겨도, 자, 이렇게 여주인공이 죽고 바로 게임 오버가 되죠. 자, 뭐 아무튼 요런 아이템이었습니다. 디트로이트님 리아이요. 잠깐만, 여기 온 김에, 이 마을 온 김에 달핀 슈즈를 좀 몇 개 살게요. 자, 달핀 슈즈를 몇 개만 좀 사자. 자, 여기서 좀 쓸모없는 거 좀 팔고, 자, 팔만한 게 없나?
자, 그러고 보니까 브로스워드 이벤트를 아직도 안 했구나, 나. 저것도 해야겠네.